마파르스틴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그리고 아, 방탄소년단 지민이 오랜만에 위버스에 찾아와 팬들과 소통하던 중 태양가의 콜라보레이션 곡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.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네. 이제 오면 안 됐었네. 아, 바이브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지민은 태양가의 협업곡을 언급하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양이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.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겠네요. 당연히 됐지. 아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짜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팬이었고 또 형 노래 듣고 형 무대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. 그래요. 지민은 이어 옆에서 태양 형이 노래하는 걸 듣고 배웠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니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민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셨을 때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, 사실. 네,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형이 같이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었고. 지민은 뮤직비디오를 함께 찍으면서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지 느꼈다. 모든 일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. 계속해서 또 붙어서 형이랑 또 노래 형 부르는 거 옆에서 듣고 형 녹음하는 것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저도 따라 들어가서 또 노래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와 그게 진짜 되게 꿈만 같은 것 같아요. 벌써 지나갔다는 게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로.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으며 지민이 준비 중인 솔로 앨범을 언급하며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앨범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미국에서 공연하고 3월쯤이었나요 그때가. 지민이 영배 형하고 함께 바이브를 하게 된 동기도 듣게 되었죠. 호석이 형인가? 영배 형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. 너가 먼저 연락드리고 뭐 SNS로 좀 연락도 드리고 해라. 너가 많이 좋아하니까 좋아해 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?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작년 초에. 그런데 태양이 형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죠. 지민이 진짜 신났겠다.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신 앨범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민의 첫 솔로 앨범은 또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도 정말 기대됩니다. Miss you.